안녕하세요. 꽃피는 하우스입니다. 신닝기아예요. 조그만한데 꽃들이 신닝기아들이 예쁩니다요. 요것도 신닝기아 엔닉스인데요. 꽃이 요렇게 피는데요. 작년에 구입한 건데요. 아침에 나오니까 요렇게 하나가 딱 부러져 있어요. 이게 웬일일까요? 요렇게요. 꽃이 달려있는데 여기 삽목이 좀 됩니다요. 물에 좀 담가놨다가 삽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똑 부러져 있어요. 이렇게요. 스카프들이 요즘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산들한데요. 작년에 구매를 한 건데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잎 좀 보세요. 세상에. 예, 이렇게 커가지고 이게 잎 하나가 한 30cm는 될 것 같아요. 제가 20cm 거의 되는데 이게 좀 보세요. 절반 정도인데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잎이 넓은 것도 좀 있고요. 이렇게 좁은 것도 있는데 활짝이 이렇게 채면 잘 자랍니다. 작년에 깔끔하게 털어서 활짝 시킨 거 잘 자라고 있죠? 요런 거는 한 2년 차 키웠더니 이렇게 밥이 많아졌어요. 글로리아예요. 저도 요즘에 요거 꽃대를 못 자르고 있는데요. 꽃대를 이렇게 길게 잘라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꽃 핀 것만 이렇게 해서 이게 말라 들어가거든요. 이제 말라 들어가면 나중에 찬바람 나면 밑으로 꽃대를 이렇게 잘라주려고 지금은 현재는 이렇게 길게 꽃대를 잘라주고 있어요. 장마철에 이렇게 물러 들어가요. 그래서 길게 이렇게 꽃대 정리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스카프 키우기를 자세하게 좀 문의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요새 이제 저렴하게 나와서 많이 구매를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요런 것들 보세요. 그냥 그대로 옮겼어요. 위에만. 요렇게 보면은 원 포트는 그대로 있어요. 전혀 틀지 않고 그대로 옮겨가지고 요렇게 했는데 위에를 요렇게 좀 봉긋하게 요렇게 되어 있죠. 여기 파면은요, 그대로. 자, 이렇게 그대로 원 포트예요. 요게 연탄갈이라 그래서 그대로 뽑아서 요렇게 위에만. 이렇게 했는데 요 토동이 다 요 100%로 바깥에만 이렇게 채워주고 있어요. 큰 포트를 올린 게 아니라 그대로 이렇게 해서 작은 포트야. 그거 포트만한 걸 옮겨서 여기 보이시죠? 그대로 원 포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만 올라오게 여기보다 테두리보다 위에 올라오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물은요. 요 흙이 안에 흙이 바짝 마르면 한 번씩 주는데 저면을 하면 좋아요. 양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물을 요만큼 오게 해서 저면을 해보세요. 그런데 저는 저면을 못하고 어저께 상면으로 물을 다 줬어요. 저녁에. 저녁나절에. 그랬더니 이렇게 잎이 뽀송뽀송 다 말랐죠. 이렇게 뽀송뽀송 다 말라있으면 괜찮아요. 이런데 막 데이고 이러면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물음이 오는 거는요. 습할 때, 비 올 때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물음이 와요. 그래서 바짝 마른 상태에서는 괜찮아요. 요즘은 뭐 해가 중부에는 딸깍 며칠째, 오늘 4일째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면으로 물을 주고 잎이 밤새 바짝 말랐어요. 이렇게 선풍기는 계속 회전으로 틀어놓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하시고요. 또 조금 좀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거는 안으로 거실로 들였어요. 에어컨 밑으로. 들인 지가 이틀 되었는데요. 자, 이게 들이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면 벌써 하면 달라요. 이것도 꽃을 이렇게 계속 피우고 있죠. 캐츠 시리즈 캐츠 가을. 자, 여기 천상의 창조. 아, 이거 이쁘죠. 이렇게 잎이 바깥에 있어가지고요. 이게 얼마 안 돼서 너무 힘들어하고 이파리 너무 축 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안으로 들였더니 이렇게 괜찮고요. 얘는 계속 물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또 하나 물른 거 띄어내 버렸어요. 그랬더니 안으로 이렇게 이틀 됐는데 벌써 하면 여기가 뽀송뽀송하죠. 이렇게 돼가지고 괜찮아 보이고요. 얘는 바깥에서 이게 이파리가 다 쳐져 있었거든요. 이거까지? 근데 이제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나는데 요거 요렇게 처지죠. 요렇게 물고파갖고 지금 이제 오늘 이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안으로 들였어요. 이 이파리 좀 보세요. 여기 세균이 침투를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얘는 물 줘야 될 것 같아요. 물을요, 처지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빳빳하고 이제 이런 거는 안 주시고 요렇게 처지잖아요. 얘만 저면을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갖다가 이제 저면을 하면 되겠죠. 요렇게 안으로 요렇게 6점을 드려봤는데요. 훨씬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실에 여유가 있으신 분은 에어컨 아래로 얘를 이렇게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저면할 때는요, 너무 많이 물을 안 부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물을 빨아 올릴 수 있게끔. 여기가, 빨아 올리려면 한두 시간 걸리겠죠? 한두 시간 물이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시면 돼요. 요 정도 조금 더 부어도 될것 같아요. 요 정도로요. 한 3분의 1 정도 잠기게끔 이렇게 저면을 하면 됩니다. 이제 저면을 하면 이게 이제 바짝 살아요. 이렇게 해서 물거품기가 없을 정도로 고를 때까지 이렇게 담가 놓으시면 됩니다. 무너진 우이업을요,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해서 꽂았어요. 토둥이다유 흙하고, 청토하고 반반 섞어가지고요. 흙은 전혀 안 넣고요. 반반 섞어서 이렇게 했는데, 요런 거는 그런대로 여기가 생생하죠? 근데 요런 거, 요거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요, 한두 달 걸려요. 이렇게 해서 무너지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심어 놨는데요. 무너지는 거를 너무 또 애달아 하시고 이러시지 마세요.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많이 생겨 있어요. 자, 요 너머 후쿠시아 잘 자랐는데 오늘 아침에 나와 보니까 이거 좀 보세요. 또 말랐죠. 이렇게 요렇게 살아있는 가지도 있고. 이렇게 가는 거는요, 온도가 28도 이상 30도 넘어가면 못 견뎌서 이렇게 죽는 거예요. 온도 때문에. 얘를 에어컨 밑에다가 갖다가 시원하게 관리를 하면 이게 잘 삽니다요. 이렇게 가는 아이들은 너무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못 견뎌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화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얘또 갔잖아요. 이렇게 우차자자자자자 이렇게 가버려요. 아침에 자고 나면 에릭한데 아유 너무 아깝네요. 이거는 조금 좀 아까워요. 저도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요. 보세요.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자고 나면 하나씩 이렇게 갑니다. 여름에 이 고온을 못 견뎌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바이달맨데요. 작년에 한 포트 산거 따로 요렇게 그 제가 그 저기를 해놨잖아요. 꽃대가 이렇게나 많이 올라왔어요. 햇볕에다 조금 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올라왔고요. 영양제 11갱이 정도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제 꽃이 이렇게 맺혔잖아요. 이러면 이제 영양제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요것도 바이달맨데요. 햇볕이 좀 들어오는 곳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꽃망울이가 지금 맺히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쯤 이제 저기를 올려놔도 될것 같아요. 영양제를요. 물이 말려가지고 이것 좀 보세요. 조금 이쪽에는 조금 좀 이렇게 좀 죽은 아이들도 있어요. 이쪽으로. 햇볕이 많이 들어와요. 여기는 한 3시간, 4시간 정도 들어오는 이런 장소입니다. 엔초, 이런 것들을 시원하게 이렇게 관리해주고 있습니다요. 바이솔들은요, 비를 안 맞추는 게 최상입니다. 다른 거뭐 이것저것 하기도 하지만, 또 균제. 여름이 오기 전에 이렇게 균제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자, 가끔가다 이렇게 물을 안 줘도 무르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뽑아내셔야 돼요. 이렇게 무릅니다요. 아이고, 얘는 이렇게 푹 하고 또 갔잖아요. 레이시아예요. 자, 대체적으로 물을 비가 안 풍친 거는 이렇게 빳빳하게 잘 자라요. 근데 비가 풍친 거 있죠. 이런 거는 이렇게 무르잖아요. 바이솔은 여름에 비를 안 맞추는 게 최상입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물러버리죠. 물른 거 빨리빨리 뽑아내야 됩니다. 시클라멘 보여주세요 하시는데 잠자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잠을 자죠. 잠을 자도 물은 가끔 가다가 여기가 마르면 한 번씩 주세요. 보통 한 일주일에 한번 주는 것 같아요. 바짝 마르면 한 번씩 이렇게 주는데요. 잠을 안 자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꽃도 피우는 것도 있고요. 자, 요런 식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있는 아이도 있죠.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자, 설란들은요, 지금 한창 이렇게 그늘에서 시원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자구 생산하고
국은 키우기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런 식으로 지금 설란들 요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요렇게 키우고 있고요. 덜어는요 요렇게 된 것도 있어요. 요거는 약간 좀 가습기가 있어서 이래요. 이거 아직 요 물을 위에 있는 상단에 요런 것들을 물을 많이 줘가지고 약간 좀 가습기가 좀 요렇게 왔죠. 현재 가습이 없는 아이들은요. 자 요렇게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죠. 자 요런 식이에요. 요거는 약간 좀 가습이 왔어요. 가습이 오면 모습이 이렇게 되니까 물을 조금 좀 덜 줘야 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이 물을 이렇게 많이 먹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밑에가 이렇게 가습이 돼서 이렇습니다. 옆에 히말라야 앵초가 지난주까지는 잘 버텼는데요. 이번 주에 이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어컨 밑으로 좀 가지고 가보세요. 저는 이렇게 돼서 장소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주 여기 도 보고 있는데요. 너무 힘들어하죠. 고온을 지금 못 견디고 있습니다. 풍로초들도요 버티긴 하는데 힘들어하죠. 이렇게 밑에 거 이렇게 조금 좀 따주시고요. 이제 그 햇볕 나는 거 있죠. 이렇게 날 때는 물을 매일 주셔도 괜찮아요. 매일 주셔야 돼요. 많이 힘들어해요. 이거 좀 보세요. 별로 안 좋죠. 그래도 여기 지나가고 나면 가을이 되면은요 또 괜찮아요. 요거 암 생기는 거 요거 저번에 말씀드렸죠. 요거 암 생기는 거 철화처럼 이렇게 생기는 거 빨리 제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다 여기에서 붙어서 암이 돼 버렸죠. 이렇게 철화처럼 죽어요 나중에 얘가. 빨리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제거됐죠. 햇볕이 좀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꼬독꼬독해져서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풍로초들 관리해 주시고요. 소여풍란이 이렇게 꽃이 핀지가 한 20일이 넘었어요. 또 잘라진 것도 있고 이렇게 지금 피는 것도 있고 자 이렇게 된 저기에 도자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쫙 붙었어요. 이렇게 해서 크고 있어요. 그냥 물은 호스로 막 이렇게 상면으로 많이 줍니다. 부발디안데요. 너무 이게 그 물이 말려가지고요. 비가 장마가 질 때 물을 안 줬더니 말랐어요. 잎이 이렇게.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새순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이요. 자, 토끼사리도 보여주세요 하시는데 토끼사리도 여기 이렇게 있어요. 조금 햇볕이 요런 것들한테 가려져가지고 조금 햇볕이 좀 가려진 상태인데 너무 가려지면은요 얘가 꽃망울이 이게 꽃눈이 분화가 못해서 한 2시간 정도 햇살은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글룩신이야. 작년에 키우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국은 이렇게 보이시죠. 첫 꽃망울을 이렇게 터뜨리네요. 자 이렇게 글룩신이하고요. 이런 거는 다육이 키우듯이 이렇게 키우면 됩니다. 꽃망울이 올라올 때 영양제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영양제 보이죠? 한 15알 정도 될 것 같네요.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요거는 벌레잡이 제비꽃 데빌레인데요.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싹 잘라놨어요. 그래서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됐는데 간혹 가다 이렇게 죽는 것도 있어요. 햇살이 약간 좀 들어오는 쪽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여름에 얘가 진짜 약해가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도 키우다가 이렇게 여름에 보냈어요. 지금 현재 반은 이렇게 죽은 상태네요. 보니까 자 이것도 보여주세요 하시는데 벌레잡이가 요즘에 잘 죽어요. 이렇게 그래서 건조하게 키워야 돼요. 건조하게 키우는 건 아무 이상 없어요. 이거 보실래요? 이거 다 여기 이렇게 있는데 사이클로 섹타인데요. 다 죽었어요. 하나 두 개 뽑아냈고요. 이거 꽃까지 피던 건데 이렇게 해서 다 물러서 이렇게 가버려요. 흙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거 물 줄 때 이렇게 물이 튀겨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에 다육이 여기 키우는 거 있죠? 여기에 있는 거 깔끔하게 괜찮아요.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바짝 흙이 마르고 주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안에 그래서 벌레잡이 제비꽃은요 가습이 되면 이렇게 갑니다요. 그래서 물을 조금 좀 아껴주시기 바랄게요. 요것도 매일 물 주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여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매일 이렇게 통풍이 잘 되라고 밑에 잎을 계속 이렇게 따버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밑에 통풍 잘 되라고 위에 것만 이렇게 두고요. 자, 요건 올 봄에 이렇게 해갖고 저 분갈이를 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북노초 키우고 있고요. 바이올렛은요, 그냥 요대로 포트채로 이렇게 했는데 그늘이 졌어요. 얘가 이렇게 스카프한테서 그늘이 져갖고 이렇게 해서 키우고 있어요. 요것도 여기 잘 요거요. 삽목한 거 싹이 잘 나고 신인기야. 저번에 아 그거 했던 애 그 아이예요. 두 번 부러져서 요 구근만 심은 거 이렇게 이제 올라옵니다. 피어리스 프린스라는 아이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바이올렛 현재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대로 이렇게 해서 잘 자라고 있고요. 찬바람 나면 이제 이런 것들은 분갈이 할 거예요. 현재 이렇게 해서 이제 키우고 있는데요. 어제 밭에 여기 노지에 거 싹 이렇게 해서 다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을 꽃들 피기를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하우스 안에 거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셔서 이렇게 영상 한번 담아봤습니다요. 저는 딸내미가 어저께 퇴원을 했는데요. 마취약 때문인지 그 머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애기들 밥 해주느라고 이렇게 영상을 좀 늦게 이렇게 찍습니다. 아침 밥 해주고 찍습니다. 한 10시 조금 넘었는데도 엄청 덥습니다요.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꽃피는 하우스입니다. 감사합니다.